여러분, 어제 무슨 꿈꾸셨어요? 혹시 조금 찝찝하세요? 아니면 느낌이 좋으세요? 문화골목 꿈해몽 비결에서 여러분의 꿈을 풀이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꿈해몽 전문가 박재홍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폴라티 색도 너무 이쁘고요.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옷이도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요. 네. 네. 그렇죠. 자기는 간섭 안 당하는 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가, 고양이까지는 호랑이 얘기는 고양이까지잖아요. 사케인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얘들은 그 호심은 많지만은 그 혼자 사는 걸 주로 예,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러나 고양이가 또 이게 만약에 지붕에서 나를 바라보는 꿈을 꾸었을 때는 그때는 대체적으로 지붕, 전에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했다시피 이건 큰 그 기관이나 네. 큰 그 힘 있는 자가 예, 억압하기 위해서 보통 예, 꿈을 꾸는다라고 이 지붕에서 나를 바라보는 꿈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꿈도 있죠. 네. 그러나 긍정적인 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지능도 높다, 네. 호심도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예지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꿈입니다. 꿈에 고양이가 목을 계속 예, 하는 꿈을 꿨죠. 또는 할퀴는 꿈을 꾸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예, 목에 종양이 생겼다. 오. 어. 고양이 덕분에 발견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고양이가 예지를 주니까요. 오. 예, 그래서 갑상선을 예, 조기에 발견해가지고요 태창 꿈이 바로 이 또 고양이 하나의 예지주는 예, 꿈이었습니다. 오, 일단 고양이가 바람만 보고 있으면 뭐 담벼락이든 지붕에서 바람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꿈인데 일단 뭐 고양이가 할퀸다든지 나한테 오면 예지를 내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를 혹시 꿈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저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하는 건 다 예지 말고 좋은 꿈도 있을까요? 고양이가 공격하는 꿈은요, 우리 사람한테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고양이라는 것은 강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또 뭐 디즈니랜드, 영화랜드 보면은 물론 그 호기심도 많고 깨가 많은 그 주인공은 나오지만은 나를 공격한다 하면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심리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혀 있을 때 쫓기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상대방의 시기 질투받을 때 고양이가 나를 공개하는 꿈으로 많이 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꿈은 고양이가 만약에 울면서 나를 쫓아온다. 아, 참 이건 황당하지요. 울면서 네. 고양이가요? 네네. 네. 이거는 뭐 자기 그 저 미래에 약간 두렵거나 불안한 사건이 일어남을 예지해준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가 예지하는 것 외에는 약간 이제 불안 쪽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죠. 아까 그 저 미국 사회에서는 검은 고양이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측면으로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고양이 꿈은. 만약에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보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 새끼 이름 좋잖아요. 네. 네. 그걸 물고 들어왔다고요? 네네. 아 근데 고양이랑 돼지랑 크기가 어떻게 되지? 돼지 새끼를 물고 자기 집안에 고양이가 물고 들어오잖아요. 네. 아 이거는 뭐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왜 풍족해진다. 그리고 뭐 행재수가 생긴다. 또 뭐 선물을 받을 이런 게 바로 기운을 나타내는 한마디로 좋은 꿈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보면 고양이가 쥐를 잡는 동물이잖아요. 아, 그렇지. 고양이 본능이지요. 네. 그러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맞습니다. 고양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꿈입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재물과 이혼이 생긴다. 또 집안의 살림이 넉넉해진다. 그 다음 또 일신상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예, 이익이 예, 크게 예,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고양이 목적이 바로 쥐를 잡는 것입니까? 그죠? 네. 고양이 아까 돼지 새끼를 물고 왔다고 했는데, 다른 동물은요? 다른 동물을 뭐 물고 온다거나 했을 때, 어쨌든 누군가를 물어가지고 오면 좋은 거예요. 기사님, 고양이가 덩치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돼지 어머니를 물고 있습니까? 소를 물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돼지 새끼를 물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쥐를 물고 들어온다. 이거는 괜찮잖아요. 네, 일단 네. 자기보다 좀 물고 올 수 있는 건 물고 들어오면 좋다. 그렇죠. 내 직사 네, 지켜준다. 네, 그렇죠. 직사 큰 걸 뭐 물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공격을 하시네. 야옹. 네. 그러면 아까 그 꿈에서요. 네. 어쨌든 고양이가 뭘 한 건 아니고 그 꿈을 보면 그냥 휙 지나갔다고 했어요. 아, 그 꿈은 이제 답변이죠. 네. 자기 집안이 이제 거실에서 작은 모양이죠, 그죠? 그 꿈을 보니까. 네. 그래서 방 안이 어두웠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꿈을 이렇게 해석할 때, 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사물이 뭔가, 등등,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꿈에 행할 때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은요, 자기의 내면 세계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서 자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그 내면 세계를 연결시켜서 꿈 해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비법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아까 고양이가 뛰쳐 들어왔다 하는 이것은, 자기의 미래를 예지해 주는데, 특히, 회사에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본사와 지사가 있을 때, 본사에서 중요한 정보 또는 앞으로 헤쳐나갈 전략 이런 것을 바로 세상에 공개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고양이가 자기 어머니한테도 오고 자기한테도 두 마리가 휙 지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심리적 형태가 이 고양이를 통해서 드러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양이가 아까 강조함이라든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 또 미래를 예지해 준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직원이 뭐 해고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조직에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하나의 조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도 예, 이 꿈으로 우리는 뭐 해석을 또 연결 지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통틀어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꿈이 불안을 조금 암시를 하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문의 주신 분도 자신의 이제 상태를 좀 같이 좀 보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어두운 방 안에 했잖아요. 네. 그럼 거실이 이걸 밝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비유하자면 폐쇄와 한마디로 공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와 같이 어떤 내부적인 뭐 단체나 조직에서 일어나고 일이 앞으로 공개된다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꿈 풀이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꿈 풀이를 주시면 바로 박사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지금 직장이시면 저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상태입니다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렇게 문의를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꿈 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고양이 먼저 네. 키워드를 보면요. 그냥 바람만 보고 있을 때는 불안, 썩 좋지 않은 흉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좋게 보면 예지를 내준다. 그리고 아까 뭐 실제 꿈 풀이를 해주셨는데 고양이가 내 목을 핥히고 있었다. 그러면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걸 예지를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나 고양이가 집에 뭔가를 물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더 좋게 우리 재산에 조금 더 내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꿈 해몽 풀이했습니다.